지금부터 풋고추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 두 개, 10cm 이상 되는 풋고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두부, 달걀과 양념이 되는데요. 먼저 풋고추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풋고추를 손질을 하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풋고추는 10cm 이상의 풋고추를 일단 5cm 길이로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꼭지 부분부터 5cm 정도를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 끝부분이 길이가 5cm 이상이면 끝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cm 그리고 5cm에 맞춰서 자른 풋고추는 이렇게 2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씨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씨를 제거한 풋고추는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살짝만 데쳐주시고요. 살짝 데쳐진 풋고추는 찬물에 헹궈서 녹색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풋고추 데쳐서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물기를 빼고 으깨 주시고요. 물기를 짜서 으깨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는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다져진 고기를 두부와 함께 섞어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추, 그리고 다진 파마늘. 가진 양념을 해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서 칠해서 풋고추 전 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풋고추에 소를 넣어볼 텐데요. 풋고추를 물기가 있으면 여기에 소가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한번 이렇게 살살살살 잘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고추 안쪽만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고추 안쪽으로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주시고, 이제 소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채울 때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가운데가 이렇게 조금 들어갈 정도. 그래야 전을 부쳤을 때 고기 수축에 의해서 수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소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단된 풋고추면은 잘 정리가 될수 있도록 잘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소를 다 채워주겠습니다. 소를 채운 풋고추에 다시 한번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묻혀주시는데요. 자, 고기를 채운 소를 채운 쪽에 이렇게 가루를 한번 더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깨뜨려서 달걀을 깨뜨려서 흰자는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흰자는 조금만 넣고 잘 풀어서 달걀물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걀 노른자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흰자를 꼭 섞으셔야 되는데 흰자는 한 큰술 정도만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풀었으면 부칠 때는 이렇게 접시를 사용해서 부치는 게 고추를 무치기가 아주 좋겠죠. 고추 껍질면은 달걀을 입히지 마시고 소를 넣은 부분에 달걀물을 입혀서 팬에다가 넣을 때 이 단면을 한번 3초 정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었으면 풋고추 쪽은 살짝만 이렇게 돌려서 살짝만 익혀주시고요. 여기 풋고추를 잘랐던 면은 이렇게 세워서 3초 정도만 더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기를 빼기 위해서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기름기를 살짝 빼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풋고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